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드림 팩토리사에서 나온 이제 GOD 11 메가트론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근데 이제 기본의 메탈색의 기본 제품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제품에 뒤에 S가 붙은 웨더링 작품. 이제 뭐 녹슨 효과 뭐 아니면 뭐 이런 효과들이 들어간 GOD 11S 드림 팩토리사의 GOD 11S 메가트론 웨더링 작품입니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이렇게 뭐 박스 뒷면을 보시면 뭐 이게 일단 기본의 제품에 뒤 앞에 이제 이렇게 제품의 스티커만 붙인 거기 때문에 여기 박스샷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의 메탈색의 메가트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박스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뭐 이런 아트샷도 되게 잘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에 스티커만 붙였네요. 스티커만 붙였어요. 여기에 뭐 따로 박스를 뽑아내진 않고 드림 팩토리 뭐 물건은 잘 만들지만 한번 이제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뭐 안에는 이렇게 뭐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뭐 설명서는 뭐이 모델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뭐 변신 조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따로 뭐 건전지를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얼굴이나 이제 캐논 기믹에 뭐 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건전지를 넣으라는 설명은 따로 안 들어 있습니다. 아예 들어가 있나 봐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제품을 개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웨더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예 제품 자체에 일단 기본 구성품은 요 팔, 뭐 기본 팔, 그냥 캐논이 아닌 그냥 기본 팔이 하나 들어가 있고 뭐 나머지는 따로 부품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뭐 고정된 고다리도 없는 것 같고 이게 GOD 11S 드림 팩토리의 메가트론 웨더링작 제품입니다. 일단은 여기 어깨 부분은 이제 라쳇 관절 여기 팔 부분도 가동되는 부분은 라쳇 관절이고요. 웨더링이 진짜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나 지금 이제 촬영이나 영상에서는 조금 더 웨더링이 좀안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는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른 도색들도 다잘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블랙맘바를 선택하지 않고 메가트론인 드림 팩토리를 선택한 이유가 이런 뭐 다리 부분에 세세한 몰드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블랙맘바는 솔직히 제가 제품이 없어서 비교는 못 해드리는데 그리고 일단 크기가 제가 이제 마스터피스 라인을 모으다 보니까 블랙맘바는 너무 큰것 같아서 일단 드림 팩토리로 왔는데 그리고 일단 블랙맘바는 모든 관절이 라쳇 관절이 없어요. 사실 없다고 들었어요. 저도 블랙맘바 제품은 없어서 라쳇 관절이 없다고 들었는데 일단 드림 팩토리 메가트론은 어깨 여기 관절 부분도 이런 거는 다 라쳇 관절입니다. 다리도 라쳇 관절이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일단 웨더링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웨더링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뭐 라이트 기믹도 잘 나옵니다. 이 불이 좀 입까지 나오니까 되게 멋있네요. 헤드 조형은 솔직히 막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진 않은데 뭐이 정도 헤드 조형이면 자기가 계속 깜빡거리네요. 지가 꺼야겠다. 헤드 조형은 뭐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도색에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아깝지는 않죠. 이 캐논 팔은 뭐 따로 버튼은 없는 것 같고 뭐 손으로 빼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드림 팩토리 메가트론 웨더링작이고 기본 메탈 라인도 괜찮은데 이런 웨더링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들어온 걸 좋아해요. 이렇게 더럽고 까지고 해지고 뭐 기계는 아무래도 로봇은 좀 이래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저는 이런 라인을 좋아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취향 차이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게다 다르니까 이거는 뭐 알아서 선택하시고 개인적으로 괜찮네요. 저는 웨더링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뭐 무게감도 막뭐 많이 묵직하진 않은데 뭐이 정도면 괜찮죠. 기본 팔 그리고 뭐 이제 캐논 달고 있는 거 그리고 캐논 기믹
여기 버튼이 조금 작아서 이거를 따로 뭐 눌러주실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불이 따로 들어옵니다. 근데 버튼이 조금 작아서 손가락으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칼이나 뭐 이쑤시개나 뭐 뾰족한 걸로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가격대로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자기가 한 번만 누르니까 깜빡거리네요. 이런 것까지 뭐 세세하게 해주니까 뭐 괜찮네요. 계속 깜빡거리네요. 이거 주의하시고. 이렇게 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클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GOD-11S 웨더링 잭의 비클 모드입니다. 외계 탱크 모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2편의 모형일 거예요. 1편은 외계 전투기, 3편은 이제 그 유류 탱크, 기름 탱크, 그 거적대기 둘러싸고 있는 메가트론이 아마 3편, 그 머리가 좀 날라간 그게 3편이고, 이게 이 외계 탱크 모형이 아마 2편이 맞을 겁니다. 일단 비클 모드에서는 이렇게 날개를 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날개 펴줄 수 있고, 이렇게 접어주실 수도 있는데, 좀 접은 게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날개가 작중이랑은 조금 안 맞아요. 오히려 날개를 폈을 때는 이제 블랙맘바 메가트론이 조금 더 작중에 맞고 이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변신을 잘못 시켜서 이팔 정리를 잘 못하겠어요. 이 팔을 안으로 넣는 그런 구조인데 같이 딸려 있는 캐논 팔로 장착을 하시고 덮으시려면 아예 안 덮여지고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갈고리 같은 손으로 바꿔주셨을 때만 이렇게 그나마 좀 닫히는데 이것도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여기가 좀더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엔진 부위도 뭐 도색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웨더링 잭이라서 그런지 진짜 되게 깔끔하게 제가 봤을 땐 깔끔하게 더러워요. 깔끔하게 더럽습니다. 엄청 과하지도 않고요. 엄청 부족하지도 않아요. 되게 깔끔하게 더럽습니다. 일단 뭐 비클 모드 변형은 단차 이런 게 있을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원하시는 대로 변신시켜 주시면 되세요. 설명서 보시고. 그다음에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런 지뢰 제거기 앞에 같은 이렇게 얼굴 가려주는 조형 이런 게참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멋있게. 제가 지금 변신을 잘못 시켜서 뭐 변형 뭐 이렇게 잘 가려주진 못했지만, 그리고 뭐 기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캐논 기믹이나 뭐이 앞에 캐논 이런 거 정도, 그리고 뭐 날개를 접으시고 뭐 펴실 수도 있는 이런 기믹 말고는 솔직히 이 편의 메가트론이 아마 이게 웨더링 잭이 아니었으면 제가 구매를 안 했을 텐데, 리더 메가트론 어떤 분이 웨더링을 하신 걸 샀었어요. 샀었는데 판 이유가 이런 외계 탱크가 변신시키는 맛도 없고, 조금 뭐 재미가 없더라고요. 일단 뭐 조형도 그렇고 리더 클래스 메가트론 얼굴 조형도, 본가에서 나온 얼굴 조형도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되게 멍청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이만했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됐는데, 아, 드림 팩토리사는 원래 좋아해요. 드림 팩토리사에서 제품도 잘 만들고, 뭐 플라 재질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합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은근히 묵직하고, GOD-11이라는 그냥 그 메탈색 제품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거에 그냥 도색만 해준 제품이니까 만약에 메가트론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도색작을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11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블랙맘바 메가트론으로 가셔도 될것 같은데, 이게 블랙맘바는 조금 사이즈가 커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마스터피스 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증강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랑 맞추시려면 이제 이렇게 드림 팩토리로 가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조금 날라가게 보이는데, 웨더링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웨더링이 참 깔끔하게 더러워요. 이게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되게 깔끔하게 더럽습니다. 웨더링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은 좀 지저분하게 더러운데 이거는 조금 깔끔하게 더럽습니다. 되게 잘 도색을 해줬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뭐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추가 영상 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